보통 십자인대 파열이라면 조직이 약한 전방 십자인대 부상이 잦았는데요. 특정 동작에서는 뒤에 있는 후방 십자인대를 다칠 위험이 높습니다. 자연스럽게 낫는 경우가 많긴 한데 일단 정확한 진단은 필수입니다. 건강365입니다. 무릎 앞쪽에 전방 십자인대, 운동선수들의 단골 부상 부위죠. 뒤쪽 후방 십자인대는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튼튼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모든 경우에 그런 건 아닙니다. 후방 십자인대 손상은 전방 십자인대 손상보다는 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견골이 후방으로 밀리는 대시보드 인절이 그리고 무릎을 구부린 채로 땅에 찍게 되는 경우는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될 수 있습니다. 후방 십자인대 파열은 초기 진단을 놓칠 때가 많아서 자세한 문진과 검사가 필요합니다. 환자에 따라서는 파열 후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이상 증세를 느끼고 병원을 찾기도 합니다. 먼저 무릎 수상 시에 파열음을 들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심한 부종이 발생할 수 있고 사고 후에 반대측과 비교하여 무릎이 뒤로 밀린다는 느낌이 든다면 진료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무릎을 앞뒤로 밀어보면서 관절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알아보는 엑스레이 검사를 합니다. 이 검사로 십자인대 파열이 유력하면 MRI 검사로 확진합니다. 후방 십자인대는 활액막에 의해서 쌓여 있고 중슬부 동맥이라는 혈액 공급을 받기 때문에 자연 치유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약 3개월간의 보존적 치료에도 실패할 경우나 동반인대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재활 운동은 통증을 줄이고 관절이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게 돕습니다.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후방 십자인대는 재활 과정에서 늘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견골의 후방 전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활을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고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보다 더 천천히 재활을 시행합니다. 2주간의 완전 신전 상태의 부목 고정, 대퇴사두근 강화 훈련, 그리고 점진적인 관절 운동을 통해 수술 후 약 6개월경 조깅 등을 허용하게 됩니다. 운동 전후에 충분한 스트레칭은 부상의 위험을 크게 낮추는데요. 후방 십자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리 근력을 키워서 무릎 관절의 안정성을 높여야 재파열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건강365였습니다.